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고 계시는 지표는 시판이 되겠습니다. 시판. 판본화가 140번이 되겠습니다. 상태, 종이돈의 상태는 이제 미품에서 보품이 되겠습니다. 시판이라고 썼습니다. 뒤에는 해금강 총속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귀한 시비한 동전에 이제 들어갑니다. 시판. 보고 계신 건 남대문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북 해금강 내에 총속정이라고 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요, 새 미사용 지폐를 구입을 여러분이 하신다면은 40만 원 주셔야 새 지폐를 미사용을 아마 구입을 하시려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 지폐는 구분이 돼서 60년 이전, 60년 이후 뭐 이제 구한국, 조선, 일보 이렇게 이제 나눠서 나오는데 가장 그래도 비싼 것이 60년 이전에 발행된 50년도 돈이 무척 비쌉니다, 아주. 종이돈이 한국에 그만치 화폐 그 수집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걸 인정되는 그러한 그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은 소비가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값이 올라서. 처음 수집을 하신다면은 미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50년대 초에서 지금까지는 뭐 돈이 그렇지만 70년대 말 80년대까지 미사용 한국 지폐를 수집을 하신다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 원이 들어야 수입을 하시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수백만 원이 뭐야? 도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을 하는데 돈이 저도 과거에 이제 없다 보니까 이 등급별로 보면은 하등급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뭐 100만 원이 홀로 넘어가는 한국 지폐가 있어서 그러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